야, 코코야, 이불 덮고 자자. 이불 덮고 자자. 이불 덮고 자자. 깃털이 여기까지만 자르니까 공중에 머리만 떠가지고 있는 느낌. 좀 봅시다. 자. 막 눈곱 달고 있네. 정말 많이 잤습니다. 넘어갑니다. 길어 뿔뿔 넘어갑니다. 이렇게 귀 쪽도 긁긁 해주고 코도 긁긁 해주고 긁긁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넘어갑니다. 금방 식사하고 내가 불러서 소화시킨다고 지금 끙끙 넘어가네요. 자고 쑥쑥 커라 알았지? 쑥쑥 독수리만큼 커라. 뿌리가 독수리 같아. 수리봉이 이런 애들 육식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뿌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뿌리만 저렇게 실제로는 채식 위주죠. 기껏 단백질 흡수해봐야 벌레 정도. 됐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뭐 그렇게 좀 긁어주고 콧구멍 특히 콧구멍 긁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콧구멍 긁긁 좋아하니까 콧물 흘리면 안 돼.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온도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건물집 하는 순간 너는 병원행이야. 병원에 바로 가야 돼. 얘들은 감기가 무서워요. 감기 조류로 깎아. 이 얘기야, 이 얘기. 아이 귀여워. 손다 풀려고. 왜 이렇게 그냥 이사냐? 이사냐? 까마귀냐? 까까 참새. 너 공룡의 후예 아니야? 공룡의 후예. 응?
잡는다. 야불, 야불. 얘는 분명히 돌을 깨우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항상 이래 서서 잠을 자고 나는데 이렇게 앉은 채로 참선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서 해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초로 해체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 마을로 아직 밥대가 안 됐던 말이에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구만. 내려가려고 내려와봐. 어떻게 내려가려고 혼란을 갖는데 어떻게 내려가려고